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자, 그러면 야, 50대 되면 내가 한번 볼 거야. 좀 아직 4시간도 괜찮으신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전화가 안 와. 어? 네? 정프로 왜 전화가 안 오니? 소팔메토? 응. 올만한데 거의 광고비 엄청 쓰시던데. 나야 나야. 맞죠, 그 노래? 그 노래였던 것 같은데 광고에서. 네, 이제 남진의 시대가 아니고 김프로님의 시대잖아요. 네, 예능까지 다 접수하신 김프로님께 소팔메토 광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제 증시 개장 상황 보기 한 3-4분 정도 시간 있습니다. 뭐부터 좀 볼까요? 아, 갑자기 집중이 안 돼. 아, 집중이 안 돼.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네, 우리의 얘기에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자, 오늘 일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일정부터 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유럽에서 5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발표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MCNEX라는 이제 그 코스닥의 스마트폰 카메라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해서 이제 오늘부터 좀 거래가 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 뭐 뉴스로는 독일의 6월달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좀 나왔는데 일단 64,734대 정도가 좀 판매가 됐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전월보다 20% 증가했고 연간 기준으로 이제 248%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 반대로 가솔린하고 디젤 모델은 당연히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고요. 네. 근데 그 중에 독일하면 이제 대부분 폭스바겐 생각하실 텐데 가장 판매 증가율이 높은 회사는 테슬라고요. 독일에서? 네. 431%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네. 대박이네. 그다음에 그 이게 스마트가 벤츠인가요? 제가 기억으로는 벤츠 그죠? 네, 스마트. 조그마한 차. 네, 그게 네. 212% 증가했고. 일본의 스즈키가 210% 정도. 스즈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체 브랜드 중에서 다 포함해서 폭스바겐이 46% 증가했고. 독일 친구들도 취향 독특하다. 예. 스즈키가. 아, 스즈키. 스즈키 그 오토바이 아니야? 아, 일본 그 차 중에 있긴 있는데. 있죠. 예. 스즈키. 아, 스바루도 있고. 네, 일본에 차 스바루. 종류가 꽤 많아요. 예. 다이아츠 예. 뭐 있는 예. 거기 되게 많죠. 미쓰비시도 잘 만들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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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만드나? 예. 예. 미쓰비시 그 랜서 에볼루션인가는 명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다음 이제 우리 한국의 현대차가 82%, 기아차가 60% 증가하면서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독일 판매량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뉴스 있고요. 우리나라는 EQA가 난리라는데 벤츠. 응? 벤츠 아, EQ 전기차 아, 여기 네. 한국에서 네. 네. EQC 밑에가 이제 EQA 있잖아요. 그렇지. 그게 지금 뭐 보조금 받고 하면 4,400인가 그래서. 아, 그래요? 엄청 지금 난리래 지금 막 그 주부님들이 예, 이거 대기가 지금 난리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오늘 이제 지수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9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3,302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요새 코스닥이 정말 강한데 강하죠. 네, 20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선 이후로 좀 계속 달리고 있고요. 오늘도 한 오늘은 뭐 많이 오르진 않지만 1.2포인트 정도 강세로 일단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한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뭐 LG화학, 네이버까지 고르게 일단 반등하면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많이 오르는 좀 호가가 나오는 게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이제 매각이 뭐 그 후보가 좀 결정이 됐잖아요. 주운건설로. 네. 그래서 2.2% 정도. 일단 올라서 출발할 것 같고 예. 아까 박병창 부장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신풍제약이 오늘 좀 안 좋습니다. 출발이 어제 마이너스, 많이 올랐던데 예, 마이너스 25%에 어제 15%인가 올랐던 것 같은데 예. 마이너스 25%요? 예. 그럼 거의 하한가 아니에요? 거의 이제 하한가가 30%니까 예. 그래서 오늘 좀 출발이 안 좋고 셀트리온도 좀 출발이 안 좋은 게 한 국내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한 2만 원 정도
일부 낮춰서 셀트리온 그룹주도 약간 하락세로 일단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호가가 좀 나왔는데 현재 이제 코스피는 3,297포인트 지금 넘어서고 있고 지금 3,303포인트로 지금 보입니다. 플러스 10포인트 정도의 강세로 일단 다시 출발을 했고 3,300선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코스닥은 1,047포인트 그냥 거의 보합에 0.4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그 국제유가가 OPEC 회의가 무산이 됐어요. 세 차례나 지금 연기가 되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계속 좀 반대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거기 거의 형제 아니야 거기? 거기가 원래 400만 배럴 정도 네. 이렇게 좀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게 많, 그러니까 월 한 400만 배럴 정도인데 그거를 지금 240만 배럴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나 봐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자기네들 이제 늘리고 싶은데 이제 잘 이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늘리면 또 유가에 부담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400만 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항을 겪어서 아랍에미리트 반대로 지금 계속 무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UAE랑 사우디랑 좀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야 이게 다시 좀 협상이 재개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유가 급등하면서 S-OIL이 오늘 4% 올라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예. 대우건설이 3% 정도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인 두산중공업도 한 2%,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도 역시 유가 관련주죠. 이게 예. 삼성엔지니어링 예. 얘기했었는데 중동에서 아 유가가 방금 네, 얘기한 거 같은데 방금 얘기했습니다 저희. 네. 왜냐면 삼성엔지니어링 특수한 게 이제 왜냐면 주택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어디냐면은 그 중동의 해양 플랜트 아니 그 중동의 이제 육상 플랜트하고 네. 삼성그룹에서 뭐 반도체 공장 짓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뭐 공장 지어주고 그런 역할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업체인데 이제 유가 상승 수혜주라 보시면 되겠고 예. 한국항공우주가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는 하나의 한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서 오늘 1% 좀 상승세로 출발했고요. 그다음 어제 좀 안 좋았던 섹터가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왜 안 예. 좋았죠? 아니, 특별한 뉴스는 없더라고요. 근데 일단 오늘은 좀 출발은 좋습니다. 오늘은 1% 정도 좀 반등하면서 좀 시작을 했고 어제 그 김준성 애널리스트가 기아 좀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14만 원까지 1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렸는데 좀 어제는 빠졌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 섹터 대부분 좀 올라가고 하락하는 섹터는 지금 그 어제 좀 모더나하고 뭐 화이자 백신 뭐 이 10억 회분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 사실무근이란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 오늘 백신 관련주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녹십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2에서 3% 정도 일단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네. 어제 그 삼성전기가 이제 뭐 테슬라 공급설도 좀 있었고 또 거기다 MLCC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어제 급등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다시 좀 밀리고 있습니다.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이긴 한데 다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도 좀 오르다가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는데요. 유지가 될지 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8만 1000원 정도 지금 돌파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고요. 코스닥은 좀 오늘 부진한데 왜냐하면 셀트리온 그룹주가 좀 좋진 않습니다. 백신하고 네. 그래서 좀 혼조세 보이고 있고요. 오르는 기업은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도 한 1% 또 올라가고 있고 메가스터디 교육이 1.4%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인 위메이드가 1.6% 정도 일부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보합이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오스코텍, 뭐 ST팜, 뭐 셀트리온 제약, 또 뭐 제넥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빠지고 있는 거의 그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어제 유럽에서 경기 민감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성장주의 좀 대표 주자들이 조금은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좀 말씀드리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일단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은 이제 동반해서 매도를 하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쪽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그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쪽에서도
뭐 거의 뭐 매도가 없었는데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전기전자, 화학업종 위주로 좀 사고 있고 어제 운수창고업종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샀더라고요. 뭐 해운업종 굉장히 많이 샀는데 오늘은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좀 매도하면서 일부 좀 차익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은 특별히 뭐 이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이렇게 크게 뭐 매수를 하거나 매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가장 이제 강한 섹터는 원자력 발전 섹터가 일단 제일 셉니다. 오늘 뭐 원자력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원전이요? 예, 원전 관련주가. 근데 제가 뭐 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아니 지금 저거잖아요. 윤석열 저 아, 그래서 그 후보라고 해야 되죠. 어제 그 서울대학교 가고 카이스트 아, 오늘 가고 그래서 그 반 원전 폐지 반대 대표 학자를 만났잖아요. 그거겠지 뭐. 예,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아,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선 뉴스도 이게 잘 봐야 되겠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전에 대한 고리가 월성인가 그거 네. 그거가 나로 하여금 뭐 정치를 하게끔 하는 아. 원인 중에 하나였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했지. 그 감사원에서 감사한 거 그거 아마 그러니까. 예, 네. 뭐 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 만약에 혹시라도 저 정부가 바뀌면 원전은 다시 가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겠죠. 완전히 시사평론가 그런 것도 모르십니까, 정 대표님? 그쪽에 관심 끄는 관심. 아, 잘했습니다. 잘 끊었습니다. 네. 몰라요. 에이, 내가 제일 걱정했던 건데 이제 그쪽으로 가지도 마세요. 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예, 계속 아마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좀 춤을 출 수 있으니까 투자하실 때는 각별히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주의하시거나 좀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원자력 발전주가 가장 강하고 그다음 정유 업종이 역시 또 오늘 세고요. SK 이노베이션은 물론 아주 센 건 아니지만 1.5% 그래서 SOL 주가를 조금은 좀 쫓아가고 있고요. 건설 대표주도 오늘 좀 괜찮은데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형회사 중엔 제일 못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셉니다. 3.4% 정도. 일단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교육업체들도 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특히 뭐 메가스터디 교육뿐만 아니라 뭐 비상교육, 능률교육 뭐 이런 회사들도 강한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네. 네, 학생들이 지금 제대로 이게 학업 성취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교육업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동안 사실 수시 비중이 되게 네네네네.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수능 공부보다는 사실 이제 그렇지. 주로 이제 면접이나 이런 데서 등락이 결정이 됐는데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이제 무조건 수능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EBS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온라인 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을 아니, 수도 있다 보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사교육을 부추겨. 아니, 그러니까 그 정책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 전 예. 부추기는 게 아니라. EBS 아니 그 저 부장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정책이. 아, 정책이 정책. 그렇게. EBS를 왜 낮추는 거예요? 그건 EBS를 왜 낮추냐고요? 네, 비율을. 저 시사 평론 안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EBS 비율을 왜 낮추냐? 예전에는 EBS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점점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율 그래. 자체가. 변별력이 좀 안 생긴다 이런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고. 하긴 요즘 보니까 대학교도 보니까 거의 한두 문제 차이로 쭉 이렇게 줄 서도 아, 그래요? 진짜로 과 무슨 경영학과잖아? 그러면 뭐 Y대 뭐 K대 뭐 이렇게 쭉 가잖아. 예전에 뭐 10점 차이씩 나고 막 그랬는데 요즘 한 문제 차이씩 이렇게 된대요. 아유 참 고생들 많습니다. 아유 네. 엄청 힘들겠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강한 섹터는 뭐 일부 보톡스 기업들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관련주나 또 반도체 대표주도 오늘 그래도 하이닉스가 1%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반도체 기업들도 분위기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자재 아까 이제 건설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 건자재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건자재 섹터가 이건산업이 한 증권사 보고서로 지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5% 정도 급등했고요. 현대리바트도 2.7% 아. 그 다음에 NX가 3% 이렇게 아. 오르면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오늘 좀 좋네. 예, 주가 흐름이 또 오랜만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건설 전체도 괜찮네요. 네, 건설 섹터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추가 는다니까 뭐, 네. 그죠? 아,
왜요? 아니 좀 아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걸 눈으로 보고만 있어야 되니 얼마나 아쉽습니까? 네. 아 바로 매매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좀 하락하는 쪽은 오늘은 바이오는 다 안 좋아요. 바이오 섹터는. 바이오. 헬스케어는 다 빠지고 거의 다 빠지고. 코스닥이 좀 약하네. 네. 한 며칠 또 올랐어요 바이오가. 네. 오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백신 기대감이 조금 또 꺾여버렸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이제 많이 좀 뭐 물론 확산은 됐지만 영국에서 경제 재오픈한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7월 19일 날로 날짜를 정했더라고요. 보리스 총리가 네네. 이제 오픈한다 바이러스랑 상관없이 그 뉴스는 어떻게 보면 좀 바이오한테는 좀 약간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경기 민감주한테 호재지만.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섹터 거의 전 섹터가 다 빠지고 나머지 섹터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좀 부진하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오늘은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증권사들 주요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제 첫 번째는 그 이게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 하명도하고 최원석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이제 보고서인데 네. 일단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니까 수소를 매수하자. 제목이 그렇게 좀 수소를 매수하자고. 네,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를 사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 말고요. 이제 글로벌 수소 관련주가 되게 많잖아요. 이제 글로벌 전략인데 그래도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전력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의 이제 변화를 주도한다. 이제 그린 뉴딜이 결국 이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이제 안 쓰는 시대로 이제 도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모든 화석 연료 기반 설비들이 이 다 대체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배출된 탄소를 이제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소와 탄소 포집 장치라고 있습니다. CCUS. 그러니까 탄소를 포집하고 사용하고 저장하는 그러니까 탄소가 배출했을 때 그걸 잡아 끌어다가 저장을 시키고 그 탄소를 이제 다른 데 쓰는 거죠. 네. 좀 설비 같은데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결국에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이제 결론을 내줬고 그리고 한번 그 제가 이제 표를 캡처해 왔는데 이 그래프를 이게 보고서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맨 위에 1900년도에는 목재부터 썼고 목재는 이제 거의 안 쓰잖아요, 사실상. 네, 땔감으로 쓰는 거 외에는 많이 안 쓰는 거죠, 에너지 쪽으로는. 그다음 석탄을 썼다가 석탄도 지금은 쓰고 있지만 이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원유, 파란색 선이 원유고요. 최근에 근데 많이 늘어나는 게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는 왜냐면은 그래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데 저 밑에 이제 녹색이 바로 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모든 에너지를 이제 대부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근데 한 번에 이걸 대체할 수가 없으니까 과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CCUS, 탄소 포집 장치가 많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소가 조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수소가 원유를 대체할 최적의 원자재래요. 수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에너지 전환으로 전력이 주 에너지원이 되겠지만 전력 같은 경우는 국가 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전력만 깔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수소는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에 실어가지고 이걸 그냥 이제 그 수소 선박 같은 데 이제 태워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유일한 이제 재생 에너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결국 수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 판매 기업이 그 원유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업체가 사우디 아람코 있잖아요. 네네. 그 회사 같이 변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수소 같은 경우 이제 수전해 설비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설비 용량이 3기가와트밖에 안 되지만 2050년에는 1656기가와트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전의 설비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발굴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해주셨고 네. 탄소 포집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은 경제성이 좀 부족한 상황이지만 지금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발전소들이 67% 정도가 10년 이상 수명이 남아있대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계속 하겠죠. 근데 이거 이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벌금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탄소 국경세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결국엔 탄소 포집 장치를 이용해서 이 세금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CUS 투자 확대가 좀 기대되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2060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탄소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도 연평균 이런 이제 수소라든가 이런 산업들이 25% 정도 10년간 고성장이 좀 담보된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이 글로벌 기업들은 요 이 신한금융 투자의 그 자료에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요거는 한국투자증권의 그 박소연 애널리스트가 아, 여러 번 좀 나오셨던 분이시네. 좀 이제 얘기 이제 적어주신 좀 자료인데 유럽 시장을 되게 좀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그 박석중 애널리스트도 미국보다 유럽을 되게 좀 좋게 보시는데 이 박소연 애널리스트도 지금 오늘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유럽 시장 긍정론의 세 가지 이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적었는데 일단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사망한 117명 중에 그러니까 그 50명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사실이라고 적어줬지만 예. 50세 이상이 대부분 사망을 했대요. 예. 그래서 좀 고령층에서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하니까 117명 중에서 109명이 50세 이상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망률은 0.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세 미만 사망자 8명 중에서 7명은 예방 접종을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은 좀 이게 사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델타 변이 확산이 백신 접종을 좀 가속화하는 매개체가 오히려 된다면 하반기 경제적인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게 너무 이게 확산이 빨리 되니까 이제 백신을 안 맞으려고 했던 분들도 좀 빨리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유럽 시장 수익률이 최근 부진했지만 좀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을 일단 좀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줬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프랑스라고 좀 적어줬는데요. 네? 네, 올해 9월에는 독일이 선거가 있고 내년 6월에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그 전진당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당 네? 이름이. 근데 여기가 한 곳도 승리를 못했대요. 마크롱이? 예. 네. 그냥 참패를 했대요. 단 한 곳도 그 승리하지 못하고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이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서 늙어가는 프랑스를 바꾸겠다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이게 너무 지역색도 약하고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것들에 대한 좀 반대가 매우 거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마크롱은 이제 재선이 목표니까 내년까지 이런 이제 공공부문 개혁보다는 아마 경제재개와 경기부양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이제 공공부문 개혁인데 지금 이번에 참패를 하다 보니까 네.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이렇게 보면 이제 프랑스 경기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그리고 프랑스가 2021년 재정적자 규모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액수라고 지금 하더라고요. 2021년도가. 네. 돈을 많이 풀고는 있대요. 그리고 지난 6월 초에 재정적자를 더 확대하는 수정안이 처리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 유로로 제한했던 그 회계상 순영업손실 소급이라고 하는데 이 환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이 커진 회사들 그 3년치 법인세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일부 환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도를 늘렸다는 거는 더 환급을 해주겠다는 거죠. 법인세, 그러니까 손실을 본 기업들은 우리가 법인세 돌려주겠다. 세금 깎아준다? 네, 세금 이제 낸 거 네. 돌려주겠다 이런 제도인데 네.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내년 말까지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금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 역시도 유럽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유럽의 경제 회복 기금 효과도 조만간 가셔야 될 것 같다. 7월부터 이게 개시가 되는데 원래 이게 독일의 반대로 한 번도 이런 거를 시행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피해가 컸던 회원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7개국의 EU 회원국이 공동 보증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독일 반대 때문에 못 했지만 이번에 이제 드디어 첫 단추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이 보조금 지원 금액 중 각각 20%씩 41%를 지원을 받는데요. 네. 이 나라들은 아시겠지만 그간 유럽 경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가장 타격도 많이 받았고 옛날에 남유럽 위기도 좀 있었고. 근데 이 나라들이 이런 돈을 받게 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GDP가 이제 1.5%에서 0.8%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대요. 이 돈을 받는 효과로만 인해서. 네네네. 이렇게 보면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유럽을 한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 오늘 좀 제일 강한 섹터가 이제 공교롭게 원자력 발전 이제 섹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썼던 보고서니까 그 전에 쓰셨겠죠.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애널리스트가 제목이 뭐냐면 원자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제 제목인데 네. 좀 궁금증을 좀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 수주 가능한 원자력 프로젝트를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인데 많은 프로젝트가 내년하고 내후년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대요. 글로벌리? 네, 글로벌리하게. 그래서 한국이 가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이집트하고 체코라고 합니다. 네. 이 두 개가 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집트는 올해 하반기 수주가 유력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의 두코바니는 2023년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한국이 수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사우디나 폴란드, 이라크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 수주 가능성보다는 일단 이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좀 단계니까 좀 계속해서 체크는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미 원전 수출 협력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인데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 수출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은 시공을 담당하고 미국은 운영 및 보수 유지 보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최근 20년 동안 신규 원전 준공 경험이 한 개밖에 없대요. 그동안. 그러니까 원전 건설은 거의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네네네. 한국이 많죠, 사실은. 근데 다만 일부 기자재 생산을 미국 업체가 생산하는 그림은 그려볼 수 있는데 아랍에미리트의 그 바라카 프로젝트 건설 및 설계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우리 수주받았던 그 한국 전력이 이걸 다 만들었는데 네. 주요 기자재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공급을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방향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원자력 발전주에 되게 중요한 법안이 하나 이제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조만간 그 유럽에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냐 마냐가 결론이 나요. 아. 네. 이러면 이제 세금 혜택을 받거든요. 아. 여기서 떨어지면 또 세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조금 이제 원자력주한테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영국이 원자력을 제외하겠다고 일단은 밝혔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네. 우리는 제외하겠다. 그리고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같은 국가도 원자력의 친환경 에너지 편입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다만 지지하는 국가는 프랑스하고 동유럽 국가들은 적극 지지를 또 하고 있대요. 이 원전 강국들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과학적 분석을 근거로 이게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결론은 안 났고 네. 그 유럽의 산하의 그 연구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이 3월 달에 원자력이 재생에너지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또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결론은 안 났지만 10월 전에 아마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2차 인프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미국의 그 메카시라는 그 백악관 기후보좌관이 2차 인프라 법안에 원자력을 꼭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발전 비중을 넣어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원자력이 들어가야 된다. 네네. 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도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 발전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정부 정책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럼 수혜받는 기업이 뭐냐. 네? 한전기술, 한전 KPS, 두산중공 세 개를 적어주셨는데 한전 그러니까 발전소 한 기를 딱 지으면요. 네. 한전 기술이 2,500억에서 3,000억 정도를 수주를 따낸대요. 원자력 발전소 얘기죠. 네, 이게 네. 설계하는 회사예요. 한전 기술은. 네. 그냥 두산중공 이제 만드는 기업이고 주 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두산중공은 1에서 1.5조 원 정도 수주를 따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정비를 하는 회사가 한전 KPS인데 이 회사 이제 정비만 하다 보니까 수주 금액은 작아요. 150억 정도.
요 정도 되니까 이 대표적인 세계 회사가 한 기를 따내면 요 정도 수주를 받는다는 거 수치는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이슈가 됐던 게 그 SMR이라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소형, 소형 모듈 원자로.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주가 엄청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지금 여러분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게 네.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상용화는 아직도 너무 먼 얘기래요. 당장 상용화 할 수가 없는 게 그 수전에 그러니까 우리 그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 뽑는 네. 그 수전의 기술보다 한 호흡 뒤에 있는 기술이래요.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SMR이? 네, SMR이. 아. 그거보다도 더 지금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도 업체가 미국의 뉴스케일인데 네. 최초 가동 시점이 2029년이래요. 지금 예상하는 2029년? 게. 예.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사실은. 근데 마치 이제 최근 주가 보면 당장 될 것처럼 너무 막 좀 약간 오버슈팅 하긴 했는데 네네. 물론 되게 SMR의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유연성, 안정성도 되게 좋고 네. 분산형 전원, 뭐 수소 생산 다방면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약간 그 전고체 배터리 느낌 나더라고요. 게임 체인저는 맞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원전 해체 시장은 일단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소로 일부 해체가 들어가는데 네. 이제 1기당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수준으로 아마 비용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 해체 시장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요 자료는 뭐 메리츠증권에 있으니까 한번 원전 관련주 갖고 계시면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원전 네. 관련된 이야기까지 네. 저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게 자료를 한번 좀 만들어 본 건데 네? 그 한번 표 보여주시면 그 상방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그 제가 아는 후배가 이 자료를 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이게 네. 이제 상반기 두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후에 하반기에 코스피 수익률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993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상반기에 두 자릿수 이상 수익률 났던 이제 기록이 있어요. 보면 1993년도에 10.4%, 2021년도 이번 상반기가 14.7%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면 하반기에 어떻게 됐느냐? 하반기에는 대부분 다 올랐어요. 근데 딱 한 번 97년도는 아시겠지만 IMF 때문에 그때 50%. 야, 97년도에 딱 한 번 저게 굉장히 그 강력하게 그때 IMF. 그게 딱 IMF 때. 네, IMF 때. IMF 때 빼놓고는 다 올랐어. 다 올랐어요. 이런 얘기잖아. 아. 그래서 50%. 평균치가 평균 상승폭이 8.6% 나왔고요. 하반기.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덜 올랐죠, 근데. 네, 덜 오르긴 했어요. 덜 올랐죠. 예. 네, 평균이 8.6%고 그리고 제가 극단감을 제외를 해 봤어요. 맨 밑에 49.5%랑 2005년도에는 36%는 올랐거든요. 약간 이건 비정상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빼면 극단값 제외한 평균값이 10.2%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3,6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평균값을 대입을 하면 상승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대로 그냥 대입을 했을 때는 3,600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네. 상단을 3,600으로 제시한다?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0% 정도 오른다고 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오르면 네. 굉장히 강세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이제 과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네. 하반기도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IMF 같은 정말 큰 위기만 아니라면 근데 저거를 조금 더 나눠서 하반기를 3분기, 4분기로 나눠보면 또 재밌겠다. 예, 그것도 한번. 3분기에 꺾였는지, 예. 네? 3분기에 조정받고 4분기에 올라. 내가 볼 때 3분기까지 쭉 오르다가 4분기에 조금 그랬을 가능성.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지. 맞아요. 네. 야, 근데 3,600을 가면은 네. 진짜 우리 누구야? 그 뭐 저기 DS 자산운용 이한영 뭐 이런 저 젊은 매니저들이 나와가지고 작년 말에 막 아이씨 말할까 막 그러면서. 4천도 갈 수 있거든요. 막 이런 얘기 예, 했었잖아. 했었죠. 근데 막 욕 먹을 것 같으니까 막 쪼글쪼글하고 막 그랬잖아. 3,600 가면 일단 3,600에서 10% 오르면 4천 아니야? 4천이죠. 여기서 와. 그러니까 20% 오르면 4천 되는 거예요. 와. 여기서 상반기만큼 오르면 예, 거의 4천 다 돼가네. 4천 가는 거죠. 가시죠 뭐 그럼 그냥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이왕 떠나온 거 뭐 예. 가버려. 뭐 굳이 뭐 꼭 안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응? 예, 그냥 가시는 걸로 하죠 이번에. 예, 예. 예.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가는 게 외국인도 뭐... 좋고 기관도 좋고 개인도 좋고 3%도 좋고 다 좋지. 연부장도 좋고. 고 버스만 좀 안 좋겠죠.
곳버스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근데 제가 아까 기사를 보니까 곳버스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손절 많이 하고 있대요. 아니 내가 네. 진짜 뭐 하라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곳버스에 대해서는 진짜 그걸로 돈 벌기 힘들다. 네. 제가 증언을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골 때린 적이 있었다고. 네. 자 리포트들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오늘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까 싶습니다. 자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부장님. 오늘 저녁에 오시죠? 아 예, 오늘 저녁에. 네,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정프로는 좋겠어. 응? 저와 함께 진행을 우리 염승원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진행자로서는 또 어떤 매력이 네. 있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염승원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